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둘을 87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한국보다 미국 집값이 더 잘 올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간단하죠? 예, 이걸 하는 거죠. 자, 별표 한번 꼭 쳐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 하십시오. 자, 이게 뭐냐 하면 다음 또 다른 대안, 예, 자산 배분. 간단해요. 뭐냐?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달러는 반대로 간다며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 다 사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둘 다 사자. 너무 편하잖아요. 둘 다 사는 거죠. 둘 다 사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이제 종잣돈 1억까지 늘었어요. 우리 한번 스위칭 성공했어요. 3년에 한 번씩 해서 2,400, 2,400, 2,400 해서 우리가 대충 한 7천 모았는데 7천 가지고서 스위칭 한번 해서 수익이 거기서 50%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억 만들고 난 다음에 박사님 말씀대로 다음 스위칭 한번 더 할게요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반으로 온 거예요. 자산 배분으로 왔어요. 자산 배분으로 와서 5천, 5천을 한국 주식 5천, 5천은 SOFR이던 미국 국채를 사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네,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SOFR 많이 사실 거예요. 자, 샀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그걸 했어요. 액션을 했어요. 근데 올해 초가 됐는데 어떻게 됐죠? 저 SOFR은 한 20% 올랐죠? 환율이 얼마예요, 환율이? 1,100원이 1,450원으로 끝나고 연말에 환율 1,300원에 끝났으니까 200원 올랐죠? 거기다 이자율 5% 더하면 25%. 근데 계산하기 쉽게 20%. 자, 그러면 5천 투자해놓은 게 6천 됐겠죠? 자, 반대로 한국 주식. 5천 투자해놓은 게 4천 됐으면 정말 잘한 거죠. 아직도 종합주가 지수 3,300원 언제 가려나? 여러분 언제 갈까요, 거기? 참, 많이 올랐다 싶은데도 2,600에서 벅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작년에 주가가 20% 넘게 빠져서 4천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올해 연말 정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둘 다 5대5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5대5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잘 가고 있는 미국 달러를 팔아서 5대5를 맞춘다.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근데 적립 투자잖아. 자, 연 얼마 저축 2,400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400을 제일 많이 빠진 한국 주식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6,400, 6,000 되겠죠. 대충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때요? 환율은 또 그때에 비해서 100원 빠졌죠. 지금 뭐 한 1,250원 하죠. 그죠? 환율 거기서 100원 빠졌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한 20% 올랐죠. 자, 6천 넣어놓은 거는 거기서 20% 올랐으니까 7천, 8천 가고 있고 6천 넣어놨던 달러는 빠져봐야 5,500. 뭐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늘었겠죠, 그죠? 물도 탔으니까.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5대5로 계속 비율을 맞추는 것을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율 조정,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뭐든 좋은데 1년에 한 번만 하십시오. 요 전략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자, 나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게 넣으면 안 돼요. 1980년부터 미국 국채, 한국 국채에 대해서 매년 100만 원씩 불입했다. 가정하자는 거죠. 80년부터. 외화예금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때도 외화예금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가 되면 1억 2천이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원금 4천만 원인데 3배로 불었죠. 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아까 뭐 했죠? 1년에 한 번만 비율을 5대5로 맞췄죠? 그 리밸런싱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2억 6천이 돼요. 예, 수익이 두 배가 더 늘어요. 왜? 계속 저가 매수하니까요. 많이 빠진 걸 더 샀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우상향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리밸런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예요? 26억이야. 2,000만 원 넣으면 얼마야? 얼마요? 42억인가? 52억인가요? 계산도 안 돼. 너무 큰 돈이라. 자, 52억 번다 그러면 뭐하러 40년 투자해? 20년만 하고 땡치지. 그죠? 이게 여러분, 이건 몇 퍼센트 수익을 준다? 이게 6% 이상 수익을 줘요. 이 전략이. 자, 오늘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 4%, 6%를 가지고서 매년 2,400만 원씩 저축하게 될 때 6% 성과를 하게 되면 8억 9억 넘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13년 투자했는데도, 아니죠. 16년 투자했는데 그 정도 성과가 납니다. 길게 투자하면 더 성과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3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하고 한 것 뿐이니까. 솔로는 생각 안 하고 계산한 거니까. 그냥 아까 그걸 보면서, 아니 6% 성과가 가능하겠어 생각하셨지만, 이 단순 전략으로 7%가 나와요.
자, 이제 8% 전략 보여드립니다. 8% 전략은 뭐냐면요. 미국에도 투자하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미국 주가의 흐름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대에는요, 한국이 짱이에요. 2000년대는. 2010년까지는 한국이 세계 짱이에요. 수익률이 최고죠. 자, 근데 2010년부터는 미국이 세계 짱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죠? 예, 2000년대 한국 주식 투자하다가 2010년부터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최고죠. 자,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예, 그거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 밤에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칼같이 돌아설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안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자기 돈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둘 다 사는 거죠. 둘 다 사면, 2000년대는 얘 때문에 돈을 벌고, 2010년대는 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지나서 미국이 맛이 가면 우리가 또 돈을 벌어주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20년대도 계속 미국이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돈 벌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른다? 투자 3분법. 나아지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를 다 사는 거죠. 한국에 다 상장돼 있습니다. 한국에 다 상장돼 있습니다. 뭐 사면 되죠? 미국 주식, 그죠? S&P 500 TR. TR 들어보셨죠? 토탈 리턴. 배당받은 것 재투자해주면. 코스피 200 TR. 똑같아요. 역시 한국 주식 배당해주는 거. 이거 SOFR도 좋고, 미국 국채 선물도 좋고, 마음에 들면 하세요. 됐죠?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하면 얼마가 된다? 예, 여기 나오죠? 4억 6천. 연 100만원씩 투자하면 4억 6천 됩니다. 1000만원 투자했다면 46억. 2000만원 투자했다면 얼마인가요? 92억인가요? 예, 저는 이 전략으로 20년만 투자하고서 50억 들고 40억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전략은 연 환산 수익률 얼마다? 8% 넘. 너무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이 장품들이 또 매력이 뭐냐면요. 전부, 예, 수수료가 되게 싸요. 다 유지 수수료가 0.1% 미만입니다. 제 상품 다. 아, 이거 해보세요. 1년에 한 번만 합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자, 2,400 열심히 우리 저축해가지고, 2,400을 연간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언제? 연말 정산 받을 때, 환급 받을 때 2월이죠. 2월에 그걸 갖고 계산 엑셀을 두드려서, 3대3대3을 만들어서 주식수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거래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저희 부부는 매년 6월에 하거든요, 이걸. 왜 6월에 하냐면, 이제, 예, 그, 종합세를 내고 난 다음에, 개인종합세를 저는 내야 되니까, 법인도 갖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학교 교수했고, 지금은 법인 대표 또, 자문사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개인 종소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5월에 말에 그 세무사님 모셔다 놓고 고기 먹으면서 정산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 세무사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듭니다. 예, 기장료 15만원, 월 15만원. 진짜 싸요. 그 서비스 해주시는 것 치고는 되게 싸니까.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8억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이거 하면 금방 8억 넘겠죠. 우리 마음만 아는 부자야, 우리 전부 다. 개인 운용 자산이 8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오늘 명함 드릴 테니까 저한테 박사님 저기 법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세무사도 소개시켜드리고 아주 간단한 팁들도 몇 개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핵심은 뭐냐면요. 꾸준히 저축할 의지와 요 방법만 알면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는. 빨리 시작하면 더 부자가 되고요. 좀 늦게 시작하면 악착같이 원금을 더 많이 넣으면 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시작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은데 20대 굳이 시작 못했더라도 30대 아까 33세 시작했더라도 그 자산을 모으는데 그게 2% 4%에도 그 정도 자산을 모으는데 6%가 아니라 7% 8%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성과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하나의 팁. 자, 부동산 이야기를 좀 드리러 왔는데요. 빨간 선은 미국의 주택, 파란 선은 한국의 주택인데 어때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기죠? 2008년부터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랑 미국의 주택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돼서 그런 거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사기 시작했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같이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실제로 이 둘을 87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한국보다 미국 집값이 더 잘 올라요. 탄력적으로 오를 때는 잘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간단하죠? 예, 이걸 하는 거죠. 자, 별표 한번 꼭 쳐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하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의 케이스 실로 주택가격지수가 주택가격입니다. 저 여기 빨간 선 왼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블룸버그 리츠 지수예요. ETF입니다. ETF. ETF는 오른쪽 축이죠. 한번 보세요. 1400. 초기 집값은 280. 우리도 주식이 한 3배 오르죠. 30, 40년 동안 한 3배 올랐어요. 자, 그런데 왜 리츠 지수는 14배가 오르죠? 가격의 방향은 똑같은데 얘는 14배 올라죠. 네, 월세 받아서 배당금 지급해주니까. 주택가격은 집값의 상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월세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기가 힘들죠, 그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집을 살 때 여러 채 다주택자가 돼야 월세 수입이고 뭐고가 있는 거지. 나는 한 채도 지금 못 사가지고 우리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월세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리츠라는 상품이 너무너무 좋은 상품인 게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들을 우리 대신, 그죠?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사서 집값 오르는 대로 따라가죠? 주택가격, 빨간 선 따라가죠? 그리고 주식처럼 미리 오래 빠진다고 반영했죠? 주가니까 반영도 빨리 하고 배당 수익률도 한 4% 줘요.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답이 나왔죠? 뭐 서울에 집은 한 채 있어야 라는 분들은 맞는 말이죠. 그거는 누구한테 맞냐면 은수저, 금수저까지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 입장이면 당연히 산다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멀다고, 나 보니까 하나도 안 멀더만 개포동 사는데 집 멀다고 신촌에 집 얻어주고 그러는 걸 보면서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랬거든요. 제 연대 다닐 때 이야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반지하 새빵에서 알바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엄니가 사시사철 반찬 갖다주고 빨래도 대신 다 해주시고 하면서 거기서 월세 내면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집들이야 결혼할 때 당연히 집 사주면서 또는 다는 안 해주더라도 전세 보증금 정도 되는 돈들 절반이겠죠. 집값의 절반 정도는 보태주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해외 부동산을 삽시다. 매매도 힘들고 법의 규제도 더럽게 심하고 조금만 집값 오르면 종부세니 개소세니 막 개소세가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세가 집중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을 뭐하러 삽니까? 어차피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을 같이 간다면 미국 리츠 사는 게 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시각을 바꾸는 순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그리고 이걸 사면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이게 탈무드 투자법. 탈무드 투자법에서 저 파란 선이 탈무드 투자법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거의 안 빠져요. 미국 집값 많이 빠졌지만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얘 달러잖아요. 미국 집값 30% 빠졌지만 환율이 1,500원 가가지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2020년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막 다 빠졌잖아요. 근데 환율 덕분에 얘는 옆으로 가요. 이 탈무드 투자법도 연 8% 넘어. 자, 마음에 드는 거 아세요? 나는 이자와 배당금 소득이 중요해요. 왜? 그걸 가지고서 월세 내고 싶어. 집은 안 사, 나 월세야. 그렇죠. 전략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빡빡 긁어모아서 집을 사서 버틴다. 좋은 전략인데, 그건 작년에 했어야지. 올해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벌써 많은 걸 우리 놓친 다음이잖아요. 그죠? 주택시장이 붕괴될 때 그때 그 전략을 쓰면 좋은데 그때 못하잖아 우리가. 주택 매매는 정말 난이도가 있어요. 자, 뭐 어떡해요? 네, 미국 집 사자. 마음 되게 편하다. 전국에 분산돼 있어서 더럽게 편하고 올해 벌써 바닥에서 한 20% 올랐어요. 주식처럼 화끈하게 나스닥처럼 40% 이렇게는 안 오르지 얘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지만 주식이랑 채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이니까
가지고 있을 만하다. 아, 그래서 결국은 자산 배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6%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한국국민연금이 여기 있고요. 한국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국민연금, 저기 뭐냐, 그 캐나다 국민연금, 네덜란드 국민연금, 노르웨이 국민연금 할 거 없이 죄다 한 6%는 다 나요. 이 사람들 전략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략하고 큰 차이 없어요. 노르웨이 국민연금이요. 반반 투자랑 되게 비슷하고요. 노르웨이가 반반 투자라고 적어두세요. 얘는 완전히 두 개밖에 안 해요. 주식 채권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하고요. 또 여기 어디 갔나? 캐나다. 얘가 투자 3분법, 아까 탈무드 투자법. 얘 부동산 되게 많이 해요. 올해 박살 나겠죠, 수익이. 얘는 오피스텔 만들었어요. 오피스 빌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죠. 한국령? 이제 바뀌는 중이에요. 국내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한 60% 이상 가지고 있죠, 아직도? 저걸 빨리 50%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뭐, 한국,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한국 주식을, 한국 채권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투자 3분법 한 것처럼, 3분의 2는 달러에 투자하고, 3분의 1만 한국 주식에 묻어두면 정말 수익이 좋은데, 아주 국민연금이 그걸 못해서 다른 연기금보다 수익이 안 나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통과, 통과, 통과. 다 했다. 에, 리밸런싱 통과하고요. 맞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들 중에 놀고 있는 돈들이 되게 많아요. 저축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수익률이에요. 지난 10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10년, 특히 작년에 국민연금이 8% 깨먹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20년은 6%인 거 봤죠? 지난 10년 국민연금에게 가장 불리한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개인연금 수익률 1.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데 퇴직연금 1.3%. 근데 게다가 얘는 수수료가 0이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유지 수수료가 1%씩 붙죠, 거의. 0.5에서 1%씩 붙어요. 여기 이렇게 놔두시면 돈을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안 모여요. 세금 혜택, 연말 정산만 받으려고 이걸 하시는데 제발 뭐로 요 IRP는요? 중개형 IRP, 중개형.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개형 IRP 꼭 좀 바꾸시고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그냥 안 가도 돼요. 그 은행 창구 안 가도 돼요. 보험사 창구 안 가도 돼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5년 전부터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거 연금 저축 이런 데 제발 들어있지 말고요. 예? 개인연금 저축으로 들어있죠. 또는 개인연금 보험으로 들어있죠. 그거 다 금방 갈아탈 수 있거든요. 뭘로 갈아타시냐면 연금증권 계좌로 가시면 돼요. 증권사 계좌로 갈아타시면 돼요. 좋아하시는 대로 가세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신한에 가시면 수수료도 공짜로 해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자, 아무튼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흙수저들도 얼마든지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수저는 정말 이건 운이 따라야 돼요. 금수저는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은수저까지는 된다. 동수저 쉬워요. 진짜. 진심 쉬워요. 우리 애기들이, 우리 애기들이 은수저나 동수저 부모한테 자라면 우리 손주 때는 걔네가 금수저 되겠죠. 그죠? 이 기법을 가지고서 탈무드든 뭐든 꾸준히 3대가 6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과가 얼마나 클지. 그러니까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금융자산가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왜 유태인들이 부자인지 이제 아셨죠? 걔네는 태어나서 인사할 때부터 그 할례 하잖아요. 아, 그럼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할례를 할 때부터 애들한테 통장을 넣어줍니다. 탈무드 투자법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태어나자마자 해준 놈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